바디턴, 진짜 모든 골퍼들이 하고 싶어하는 기술이죠.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여러분께 어떤 걸 하냐면 탁 클럽 잡으세요. 그리고 탁 하면서 상체는 붙들고 하체만 돌리셔야 돼요. 이래야지 정확하게 히팅을 하실 수 있어요. 파워풀하게 칠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어떤 연습을 시켜요? 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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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 뒤로 빼세요. 뒤로 빼세요. 이런 연습만 시켜요. 그러니까 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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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공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? 여기 상체하고 하체하고 분리해야 된다니까. 뛰어?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오늘 뭐 힙턴이든 아니면 바디턴이든 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.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. 여러분들은 맨날 골반 뒤로 빼면서 하체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골반 뺀다고 얘가 가만히 있는가? 얘도 같이 따라가지. 그렇죠?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. 이 몸통 회전, 그 상하체 분리 아니면 이렇게 뭐 골반 턴 이런 거 연습할 때는 골반만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를 덩어리 돌리기, 덩어리 돌리기, 덩어리 돌리기.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도 비틀 수 있거든요. 근데 골반만 하려면 골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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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. 덩어리로 하려면 막 몸부림을 이렇게 치거든.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상당히 도움되는 훈련은 맞아요. 좋죠?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죠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